자, 처음으로 할 거는 CSV 파일 다루기예요. CSV 파일 다루기인데, CSV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걸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 형태로 돼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사실 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강의 자료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하듯이 파일을 그냥 한줄한 줄씩 읽어와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로 먼저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작업 폴더로 이동해서 WGET을 해서 요거 주소를 넣어줘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건데 좀 이상하게 다운로드가 받아지네요. 받을 거고, 아니면 요거 주소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그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지금 다운로드가 받아져가지고 좀 데이터가 이상한데, 요거를 MV 그래서 customers.csv 파일로 바꿔주면 되고요. MV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미 그 customer.csv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customer.csv 파일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오픈 텍스트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를 뭐 저희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타블로로 이렇게 보면은 좀 깔끔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요 데이터를 이제 하나하나씩 가져올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회사의 고객 정보를, 뭐 이메일 고객 정보겠죠. 이메일 고객 정보를 이제 생성을 한 거고요. 요거를 이제 데이터로 먼저 불러오면, 뭐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요. 처음에 이 코드를 여기 위에는 이제 기본 초기 세팅 값들이고요. 파일을 불러옵니다. 커스텀.cs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커스텀 데이터라는 곳에 오픈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while 1은 이게 true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워킹하는데 readline 한 줄씩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에 넣고 if not data,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다면 break 해서 요걸 빠져나가라 라는 거죠. 요걸 빠져나가라 라는 거고, 만약에 라인 0번째다, 이런 무슨 얘기죠? 데이터가 막한 줄씩 이렇게 했는데 0번째는 header 부분이죠. header 부분이면, header 부분일 경우는 데이터 헤더를 스플릿해서 데이터 헤더라는 곳에 넣어라.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0번째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데이터가 쭉쭉쭉쭉 갈 때는 커스터머 리스트에 스플릿을 해서 하나씩 시켜줘서 커스터머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값을 밑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는 뭐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리드를 하시면 여기까지 데이터를 이제 먼저 불러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헤더 값만 먼저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래서 헤더 값에는 커스터머 네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여기 커스터머 네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더 값은 사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헤더 값을 표시하고 태블릿을 열면 여기 상당에 상단에 이렇게 헤더 값이 보이는 것을 보여요. 헤더 값 다음에 0번째부터 10번째 줄까지 각각의 데이터 샘플을 10개만 보여라. 이렇게 지금 10개의 데이터 샘플이 보이는 걸 보이시죠? 헤더,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전체 커스터머 데이터의 크기는 얼마냐? 120이라는 것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CSV 파일을 기존의 파일 핸들링 하듯이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는 파일 쓰기예요. 역시 동일한데요. 커스터머 CS 파일을 읽어온 다음에 0번째 줄에는 헤더를 만들고, 여기 보면 else 부분에 뭐가 있냐면, 10번째, 커스터머가 10번째, 그러니까 스플릿을 했을 때, 그 커스터머 데이터가 스플릿했을 때 10번째 칸에 있는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0이죠. 0, 1, 2, 3, 4, 5, 6, 7, 8, 9, 10. 컨츄리 부분이 있습니다. 컨츄리. 컨츄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컨츄리 데이터 중에 열 번째 데이터를 어퍼해서 그 대문자로 바꿔서 USA라고 하면 USA Only List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를 막 하나씩 이렇게 한줄한 줄씩 읽어오다가 그 데이터의 컨츄리 부분에 USA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커스터머 USA Only List에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고 요걸 화면에 찍어주고요. 요 데이터 자체는 이제 Customer USA Only CSV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라이팅을 해주고, 이 Customer USA Only 리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펜드를 시켜준 데이터를 여기에 라이트를 시켜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콤마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서 한줄한 줄씩
저장을 시켜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역시 동일하게 코드를 보시면요, 여기까지 일단 실행시켜서 커스터머 US only라는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보면 해볼 필요 굳이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머 미국에 사는 데이터만 따로 모았어요. 그래서 뭐 따로 모았고 헤더 출력해주면 앞에랑 똑같고 미국에 사는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주면 이렇게 10개를 뽑아줄 수가 있고 34가 미국에 사는 데이터네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의 데이터죠.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의 데이터가 지금은 사실은 여기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지우고요. 라이팅으로 요거를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생겨 보실 수가 있죠. 텍스트 에디터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쓰고 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으시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라이팅하고 리딩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다는 것 정도, CSV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